코리아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. 유한. 자, 중요한 거는 대시 웨이브 대시 포스리 요거를 기억해 두십시오. 그래서 6타스크를 한 다음에 아니 4타스크부터 너무 멀어지면 퍼줘야지거든. 요 타이밍 딱 요 타이밍인 거예요. 그런 다음에 5타 스크류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.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 타이밍 대시 선입력을 살짝 한 다음에 대시 되는 거 보자마자 웨이브 캔슬. 웨이브 대시 캔슬 후에 중립. 중립 놔야죠. 요렇게 요 입력되고 있는 타이밍을 집중하십시오. 방금이 완벽하게 된 케이스. 진짜 퍼펙트 타이밍. 웨이브를 그냥 티가 안 나게 살짝만 요렇게 대시 웨이브 캔슬.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 있으면 대시 요렇게 그냥 웨이브는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. 아예 요렇게 66 웨이브 캔슬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6 한 번만 더 쳐도 66이 되니까. N을 안 넣고 있어요 전 지금.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. 요게 포인트. 백대시 연습이 너무 어려워요. 백대시 뭐 잘하는 분들 많으시고 한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. 원리를 백대시 뭐 4,4,N, 1,N, 4,N, 1,N, 4,N, 1,N, 4,N 다 잊어버리세요. 1,N, 4, 1,N, 4, 1,N, 4, 1,N, 4, 1,N, 4, 1,N, 4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원리를 아셔야 돼요. 1,4 1,4 1,4 중립 놓으면서 뒤를 때리면 이게 그냥 66으로 인식이 돼요.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중립 놓으면서 지금 레버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,4 이렇게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한번 딱 이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백대시를 막 윽윽 이래봐야 의미 없거든요. 그러니까 1 중립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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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만 하십시오. 처음에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1 4 요렇게 해서 점점 이제 가속도를 붙여가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나중에 되시면은 요정도 스텝 맥코리아 정도 속도는 다들 나오게 될 테니까 난 이거보다 빨리 못해서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앉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포인트. 나중에 되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감을 잡고 여기서 속도를 점점 올려가는 겁니다.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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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원투스 벌려 이렇게 때리고 반발 더 가서 반발을 더 가는 게 포인트. 생각보다 반발작을 더 가야 됩니다. 지금 레버 입력되고 있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. 호로록 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 시간이 타이밍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원투스볼을 입력을 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십시오.
그냥 완전 밀착이 될 때까지 대시를 하십시오. 그럼 됩니다. 그런 문제가 해결. 밀착. 밀착한 다음에 원투 해도 되네. 쉬울 겁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매크로에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. 나는 그렇게 뭐 피지컬이 어마무시하거나 테크닉이 좋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된다. 알겠죠? 알았다. 오케이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리면서 모두들 바위.